저희 근데 몇 달 만에 뵌 거죠? 그때 8월 달 아니에요? 8월 달? 90, 이제 또 한 두 달 됐네, 그죠? 명전 시스타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희가 그때 다녀가고 장마가 좀 왔었잖아요. 예. 그래서 상태가 그때 어땠어요?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네. 전국적으로 난리 났어요. 병들이 탄저하고 탄저가 다 걸려가지고 저는 복숭아 탄저라 하는 것은 올해 처음으로 알았거든요. 네네. 제 복숭아도 탄저가 오더라고요. 그리고 수확을 거의 30%는 작년에 비해서 덜했어요. 저는 시스타를 계속 더 정기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 비해서 다른 농가는 한 70%, 50%, 70% 다 낙가가 다 돼가지고 수확을 일절 못했대요. 수확기에도 계속 뿌리셨었던 거죠? 그럼요. 예. 근데 그 청가에서 이야기가 그 중에서 제끼 제일 낫대요.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. 그래요? 다른 사람 물건이 없대요. 물건 자체가 없대요. 다 낙가 다 되고 병 다 들어서. 수확 후에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? 예, 원래 주기적으로 그 살충제 내지 살균제는 치줘야 되거든요. 그 살, 그 방제는 해줘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저쪽 이제 복숭아 원체 그 수확할 게 많아가지고 좀 소홀한 점은 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9월, 10월에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시기잖아요. 예. 그래서 많은 농가들은 그냥 감사비료 정도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연면시비를 권장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런 균이나 이런 게 많고 하니까 저희 진시황으로다가 오늘 그 진시황 500배로 연면시비 하려고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도 이제는 그 명정바이오에서 나온 거 진시황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한번 연면시비를 해보려 합니다. 작년까지만 해도 안 했어요. 그 오로지 이제 살충제 살균제만 했거든요. 그래 영양제라고 하는 건 수확 끝나면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또 회사 측에서 또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오늘 이제 진시황을 갖다가 방제를 한번 해볼 거니까 요 효과는 내년에 날 겁니다. 내년에 한번 또 보자고요. 오늘은 살충제, 살균제, 진시황 그렇게 세 가지를 혼용을 해서 방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이미 다 떨어졌을 거예요. 이게 너무 일찍 낙엽이 빛이도 안 좋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되게 춥잖아요. 그리고 사실은 여기는 그냥 노지잖아요. 뭐 비가림도 아니고. 그러면은 잎에도 이 날씨에 따라서 영향이 갔을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뭐 비도 많이 왔고. 예. 근데 이만큼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. 제가 와서.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깨끗해요. 원래도 이렇게 이 정도였나요? 지금 시기에 잎들이? 안 그래요. 잎 바삭해져야죠.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잎이 상태가 정말 좋긴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설이 오기 전에 연면시비를 해가지고 또 진짜 내년에 나물 한번 효과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효과는 이제 내년에 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황을 또 방제를 했으니까 내년에 뭐 당도도 더 좋아지고 병충해 방제도 많이 잡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, 기대하겠습니다.